party using social distancing. Yay! Yay! Today, the weather is just so perfect to have a picnic at the Hong Kong Park. So, we invite a very special guest toda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온 요아킴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대충 살려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쇼 몇 회예요? 꾸준히 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그거는 MBC 생방송 오늘 저녁 이 맛으로 산다라는 코너인데 거기서 이제 자연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럼 방송일을 어떻게 시작을 한 거예요? 아, 수석사 태표님 만나 뵙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해 보니까 뭐 길어 이쪽 일 좀 해보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죠 이렇게 노는데 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돈도 받고 놀고. 그리고 제 옛날 꿈이 피에로였어요. 아, 삐에로. 그래서 개그 욕심도 심하고 이렇게 막 까부는데 사람들이 웃으면 저는 되게 행복해요. You have this 개그맨 image, right? From TV. So how are you exactly in real life?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방송이랑 일상이 똑같대? 그러더라고요. So that's you. That's me. That's being my regular high tension self. 아, 진짜요? 이분은 내가 롤모델이다. 이런. 템 해밍턴. 개그를 통해서 저도 개그 욕심 때문에 저는 항상 웃기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세무치리 방송을 너무 잘하세요. 센스가 쩔어요 진짜로. 방송을 처음 시작하면은 막 떨리고 이러지 않아요? 떨리죠 처음에는. 그래서 그 긴장감을 풀려고 막 장난치고 막 괴롭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긴장감도 다 같이 풀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요아킴이 있어서 방송이 이렇게 잘 나갔다. 아, 그래서 이제 방송 일을 하는데 외국인이잖아요. How is it different, would you say? Both easier and harder as a foreigner. 고정관념 있어요. 외국인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는 게 더 어려워요. 처음에 좀 들어가기는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한국 사람보다 아무래도. 근데 예능, 뭐 엔터테인먼트 세상에서 또 성공하는 거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일 어려운 거는 일이 있을 때는 진짜 정신없이 바빠요. 근데 갑자기 일이 없어요. 저는 처음에는 뭐 해야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우울해지고 생각만 하고 막 아 내가 못해서 그런가 하다가 뭔가를 해야겠다 하고 열심히 공부했죠. 어떤 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예를 들어서 연기와 노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아,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려고 이제 연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욕심을 엄청 뿌리고 있어요. 이게 살다가 아 나 이제 진짜 찐 대한 외국인이 됐다 동네에서 수면복 입고 삼성 슬리퍼 신고 이렇게 편의점 갈 때 와 나는 진짜 그냥 동네 아저씨가 돼버렸네. 해장할 때 뭘로 해요? 육개장이나 뭐 해장국. 제가 또 한국 오니까 이런 매콤한 걸로 해장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된 해장이네. 문화 차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상황을 조금 몇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상황이요? 아, 오케이. 1번. 네. So you're getting off work in 10 minutes and your boss calls you and asks you for report. 스웨덴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A Swede will say, I'll give it tomorrow. Bye. 한국은 10분이든 5분이든 그러니까 하라 그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야근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스웨덴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 말이 안 되죠. What happens if you work overtime? If you do overtime, it's planned and you get paid for it. Obviously, because you work more, you need to get more money. And since it's overtime, you get paid more than your regular wage. 돈 엄청 많이 벌어요, 야근을 통해서. 막 눈치라는 것도 없어요. 아, 회식 같은 거. 막 한국에서는 막 퇴근할 때 됐는데 짐 싸는데 막 아, 오늘 저녁이나 좀 할까? 이러면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회식 같은 거. 아,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세금... 잠시만요.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너무 술 많이 마셨어요. 아, 이거 맥주 좀 그만둬야겠네요. 맥주 아, 방송을 이렇게 대충 하는 사람 전부네요. 스웨덴의 라고? 네. 이라는 게 있다는 건데 그 정확히 뭐예요? 러그베라는 거는 딱 적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은 막 너무 과한 거 싫어하고 막 그 저는 되게 과하잖아요. 스웨덴답지 않은 거예요. 참아나 봐요. 이게 20년 동안 이 참아왔던 그 흥이 폭발적으로 빠져나왔어요. 한국 오니까.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막 술 먹고 막 노래방 가고 막 이거 먹고 막 이런 생활이잖아요.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왔었죠. So I have this game. 펭귄이 떨어지면은 라면 끓이러 갔다 와야 돼. 가위바위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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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물 끓이시는 법 아세요? 제가 같이 소개 드릴게요. 짠. 자, 이제 우리 매운 거를 먹고 있으니까 네. 좀 매운 질문들을 좀 해볼게요. 한국인 여자친구랑 스웨디시 여자친구랑 데이팅 스타일이 어떻게 달라요? 한국은 고백이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스웨덴은 고백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언제부터 사귀는지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스웨덴 연애할 때는 되게 애매할 수도 있어요. 고백하셨어요? 뭐 좋으면 고백할 수 있죠. 오, 어떻게 고백하세요? 신여성. 그럼 저한테 한번 고백해보세요. 아, 네. 라면 먹고 갈래? 아니. 근데 제가 봤었을 때 스웨덴에서는 뭔가 동거하는 게 좀 보편적이다. It's normal. 동거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막 몇 년 사귀었는데 동거 안 하면 부모님이 아니 니네들은 왜 동거 안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결혼을 하는 케이스가 더 많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 결혼부터 하잖아요. 네, 맞아요. 결혼하고 애기 낳고 막 이 순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스웨덴은 이제 결혼은 맨 마지막이에요. 저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아 진짜요? 네. 한국 오니까 이런 한국 문화를 접해보니까 아 또 결혼하는 게 더 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상황적인 질문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집에서 스킨십을 하고 있어요, 여자친구랑. 네? 근데 부모님이 딱 들어와. 네. 그러면 스웨덴 부모님 반응 어때요? 옷들 다 입고 있는 거예요? 옷들 missing few. 아, 그 옷이 부분? 조금 missing. 상체? 네. 상체? 돈 벌어먹기 너무 힘들어. 한국 상황이 한국엔 이게 무슨 소리야? 머리 자르려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부모님은 잘 보시죠? 네? 여자친구랑 이렇게 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욕도 없이 막 들어오면 부모님 잘못이죠. 저를 위한 옥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한 옥이에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 Okay, so last question. We'll wrap this up with this last question. What's so attractive about TV? This? 저는 방송 일을 하는 이유는 저랑 맞고 즐겁게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 사람은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미래를 준비하느라고 현재를 이 순간을 못 즐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준비 중이에요. 빡세게 막 어떤 먼 훗날을 준비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 기쁘게 웃으면서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사니까 하루하루가 모험 같아요. 진짜 행운인 것 같아요. 행운.